슈택업 2018이라는 이름의 행사인데 혼자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대상 공시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같이 놀자입니다. 원래는 지난 주말에 찍은 취미택배 2탄 인천편이 올라가야 되는데 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 같이 놀자를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실내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자세한 것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타움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글링, 캔다마, 스테이킹, 여행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취미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같이 놀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구독자를 만나서 함께 취미를 즐기고 또 그들이 즐기는 취미를 제가 배워서 함께 하는 것이 취미타움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같이 놀자를 몇 번 진행했지만 이번 같이 놀자는 많이 다를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면서 정말 취미타움의 중요한 그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평일 저녁에 실내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취미타움 모임인데요. 앞으로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하다 보니까 밖에서 놀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점점점 더 실내 모임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에 해야 우리 성인 구독자, 성인 대원들도 참여하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평일 저녁 실내 이벤트를 언제 해볼까 구상하던 중에 스포츠 스태킹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봐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스택업 2018이라는 이름의 행사인데 11월 8일날 전국 어디에서든 25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스포츠 스태킹을 즐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하는 것인데 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모두 집계해서 기네스북에도 등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기네스북 다 아시죠? 혼자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취미탐험 모임을 하면서 스택업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임은 취미타움의 모임이지 스포츠 스태킹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뜻은 이 모임에 나오면 스포츠 스태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글링, 캔다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즐기는 취미를 가지고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저글링이나 캔다마를 배우고 싶은 대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오셔가지고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기념으로 해서 스피드세스 코리아에서 한정판 컵을 한 세트씩 후원해준다고 합니다. 아 물론 한 세트라서 다 가져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받아가겠죠. 만약 이 한정판 컵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양한 게임을 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8일 목요일 저녁 실내 모임을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요. 잘 들으시고 차근차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래 설명물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정보들은 스택업 이벤트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신청서에 쓰거나 또 행사 당일날 또는 뭐 미리 안내를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만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신청서에 써있는 계좌번호에 참가비를 입금하는 것입니다. 참가비는 약 7,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비용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공간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고 또 음료수 같은 것도 사올 거예요. 또 다양한 짐을 옮겨오다 보니까 들어가는 주차비 정도 이렇게 세 가지 비용으로 쓰는데 모자르면 제가 더 쓰죠 뭐. 네. 아무튼 입금이 확인된 순서대로 30명까지 선착순 30명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가 확정 문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을 해서 금요일인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그 전까지 최소 인원인 25명을 넘기지 못하면 모임은 취소하고 입금받은 금액은 모두 환불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문제없이 최소 인원을 넘겨서 30명까지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15일날 월요일이에요. 15일날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11월 8일 목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취미타움의 첫 번째 실내 모임 행사 기대해 주시고요. 아, 장소를 빼먹었네요. 장소는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크로스가 되는 사당역에 사는데요. 사당역 부근에 실내 공간이 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오기 어렵지 않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예약을 할 건데, 물론 모임이 확정되고 나서 예약을 할 거니까 나중에 참여 확정된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지하철 4호선, 2호선이 있는 사당역 근처에서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혹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된 대원들은요,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나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인원이 25명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다 같이 기대하면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취미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